맞아. 원본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잘 보이게끔 흰 그릇 말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뭔가 먹음직스럽지 않게 됐네요. 먹음직스럽지 않게 변신을 해버렸네. 오케이, 이렇게 보자.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계란찜부터. 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사진을 찍고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리뷰 써주기로 했는데. 와. 달달하네. 반만 익힌 것 같기도 하고, 요건 또 아니고. 아, 얘 이 안 아픔. 오, 위험하다. 잘못하다 진짜 엎질른다. 난리난다. 확실히 고기가 들어간 거라 양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표현할까. 역시 고기 값이. 아, 뜨거워. 계란찜. 계란찜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도 그릇을 바꾸긴 좀 그렇지, 이런 거. 그치? 12,500원입니다. 밥 여기 있잖아. 이게 밥이야. 아, 이게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건데? 이게 밥이야. 새우 꼬리 먹어도 되나요? 그래도 뱉는 게 낫나요? 제가 말하는 꼬리 뭔지 알죠? 그 부분.
아이고. 아, 고래를 먹는 게 좋다. 다음부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란 후라이를 두 개나 주네. 이런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자주 시켜 먹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군요. 아, 당근이잖아. 그래도 먹을만하네요. 저 당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약간 푹 익혀진 느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먹을만하네. 그래서 제육덮밥에 들어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을만하다. 그래서 당근 들어간 제육덮밥은 안 먹어. 진짜 생 당근만 나거든. 아, 당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아, 매도 모으면요? 보통 텐마 주지 뭐. 아, 네네, 이거 12,5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개맞습니다. 이거 리뷰 이벤트야, 계란찜. 배달비 1,900원. 1,900원. 하지만 저는 9,400원을 냈지요. 할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9,400원을 냈습니다. 할인을 받았습니다.
아, 배부르긴 하다. 생각보다. 아, 맛을 표현하자면은 소스 있잖아, 칠리 소스 있죠. 그거에 밥 비벼 먹는 맛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딱 그 맛이야. 칠리 소스 아닙니까? 칠리 소스. 그거에 밥 비벼 먹는 맛이에요. 수염을 자를까요? 아니면 수염을 계속 길러볼까요? 아, 네, 저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근데 저 수염을 길러도 수염이 안 자라요. 그럼 왜 그러는 거죠? 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저 턱수염 안 나요. 수염이 안 나. 그런 건 타고 나야 되는 건가? 턱수염이 안 나던데? 수염, 저도 요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쫙 해가지고 싸요. 개같이. 아, 네네. 배달비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이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14,400원입니다. 배달비? 아, 배달비 1,900원입니다. 1,900원 맞네. 배달비 1,900원입니다. 그게 계란찜 서비스 리뷰 이벤트 했습니다. 계란찜이 싱거운 것 같진 않은데, 이걸 밥을 먹고 나니까 싱겁게 느껴지네? 아, 저는 경기를 삽니다.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박수. 먹방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